도장을 제거합니다. 예, 또 압축한다고 깜짝대다가 목숨 압축할 각인데. 벨리트 잡아야 되니까. 재생. 아이고, 타격 안 썼다. 미라소 드롭킥. 콤보 하려면 일단 드롭킥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소리 없이 탈출했습니다. 저거 죽어요. 잡을 수 있나? 포션도 없는데. 얼알 광폭화. 광폭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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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격파 광폭화. 강타 분노. 버릴까? 허미의 강타가 나서. 절대적인 힘 연사.
여사가 나을 것 같긴 해요. 절 힘도 무감타 들어가면 괜찮긴 할 건데. 무감각이 나올까 근데? 사코덱은 해야지. 이거는 잘 모르겠다. 네, 무감타 파츠 모으고 스킬 카드 잔뜩 넣고 해야 될것 같은데. 파열은 쓸데없잖아. 아이스레이 이벤트. 이드롭 무한. 금속화. 아이 뭐 자꾸 이런 것만 나와. 무감각 좋아. 돈 쓰러 왔다. 기념품은 저거에 빠지는데. 전투 체면. 으아. 와호. 와호. 이거 무감 나오면은 절 힘딜로 쭉쭉 갈것 같은데. 아씨. 이걸 서로 죽이네. 아이, 무감각 안 나오나? 물고기 잡기 너무 어렵더라. 슬라임 파퍼. 요거 세 개는 다 해봤던 거네. 21 슬라임. 이 외형술들. 하씨. 아니 좀 모여봐봐.
이런. 근데 저건 어차피 보상이 포션이니까 난 소주라서 상관없는 거였네. 이거 죽이면은 담배 준다는데. 아 이거 어떻게 이김. 담배 내 담배 내 담배 담배 개 아깝네. 내 담배 클릭을 더하면 더 세지는 건가? G 있으면 이제 또 타락. 칼치책 지금은 거의 무난무난하게 흘러가는데 무감 어포만 뽑으면 좀 자서 무감각이나 찾아보자. 강화할 것도 없고. 불끈기 진짜 끊임없이 나네. 징끈 좀 그만해보 씨. 나 화났다 자동이념. 끝. 해골 빨리 떴으면 더 빨리 잡았겠다. 바리케이드. 그러면은 바리타르크 하나 줘. 무감각만 나오면 되는데. 무감 어포 재물 다 나와야 된다 생각보다. 먹어야 될 카드가 너무 많다.
도박을 넣었다고요? 굳이? 내려놓고 나중에 제가 못 박았다고 징징대.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지. 엘리트 세 마리 가는 거 위험할란가? 아, 설힘인데 왜 안 서지? 무감각만 나와도 덱파워 확 뛸건데 드로킥 하나 더 불쇠? 드로킥? 완타는 완벽한 카드다. 이름부터 완벽한 카드. 풀피다. 아, 잘못 들었다. 아씨, 잠깐만. 아, 왜 그걸 때려? 해시계, 와우, 세상에. 아니, 잠깐만. 해시계 나오면은 이제 좀 얘기가 다른데. 분노 갖다 버리고. 다대타라고.
폼폼폼폼폼폼폼폼폼폼폼폼폼 됐다. 잡았다. 각각 셋을 전등 아깝네. 비기물 뭐 괜찮은 거 주는지 한번 볼까? 나는 건강하다. 행이 어포 와 무감각 님만 오면 고우 상태인데 지금 재물도 있고 진짜 님만 오면 고임 지금. 감님 여기에요. 진짜 진짜 님만 오면 돼. 아 바로 보함. 미션 성공. 아 슬더스 1300시간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근데 이거 방어도 어떻게 챙기지? 방어도 챙기려면은 바리케이드로 저장한다 치고 적어 나와야 되는데. 경로. 얼른. 얼른. 아, 분노 지우. 아이, 색. 집중 안 하는구만. 참호 하나 들고 갈까? 얼른 위장 크림 천천 풀네. 발견으로 무감을 볼까? 다음 상점도 봐야 되는데. 천천 졸드. 이랬는데 다음 상점에서 개 좋은 거 나오고 그러면 안 되는데. 전장 하나 강화돼 있지. 얼른 안 봤다. 얼른 사면 뭐하냐 안 보는데. 무감각 플러스 할인 중 71원.
그럴 리가. 어디 갔냐? 타락석 있네. 그냥 차고 돌려도 되긴 해. 그냥 타락 쓰지 말고 차모나 돌리자. 배가 안 타네. 주판을 안 싸고 보지도 않을 얼룬을 사는 사람이 휴식 마시. 아니 얼룬이 지금 제일 좋죠. 되게 세상 편하게 잡네. 아, 저 맥도 거의 그만 넣어. 달팽이 그림 명당이네. 흘내 내장이나 있었어? 이거 뭔가 괜히 들어오면 말리고. 없는 게 나아. 바리케이드까지 뽑을 수 있는 재물 맨 밑장인데? 에반데. 이것도 타락 안 쓰고 이것도 타락 쓸 필요가 없겠는데. 개꿀잼 발견. 발견은 재미도 있지만 성능도 끝내줘. 릴리의 모습. 이제 폼폼폼폼폼폼폼폼폼 고.
오글카드더니 진폼 진폼 진. 발화 줘봐. 발화 묶음으로 주네. 번들다시. 0 곱하기 2. 이 게임은 가차가 무리니 경로. 결국에 타락을 안 쓰고 해야 될 것 같은데. 타락 지울 것 같아요. 기사회생 73골드, 무감각 75골드, 진화 60골드. 뭐야, 진화가 복사가 된다고? 무감각 없는 거 아쉽지만 그래도 진화로 참아야지. 네, 웬만하면 깰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다. 아, 한 90% 이상 클리어인데 워낙 게임이 다이나믹해서. 아니, 전장징끈 전장징끈 전천본데 재물까지 뽑아야 되는데. 진화는 전천까지 써서 진화 뽑으면 되겠다. 재물도 쓸 수 있네. 확정같이 안 오셨다. 네, 타락 써도 되겠지? 내 바리케이드 이번 턴에 못 쓰는데 그러면. 다음 턴 볼까? 타락 쓰고 다음 턴에 무적 쓰고 다 돌리면 될 것 같은데. 어차피 이거 다 태우고 나면은 폼폼 무한이기 때문에 얘들은 상대가 안 됨. 이제 이렇게 하면 문제되는 거는 심장전에서는 방어도가 안 된다는 거지. 카카털 좀. 카카털 좀. 상방에서 안 넘어야 돼. 아, 타락을 써야 되나? 이거 타락도 쓰고 그냥. 폼폼폼폼폼으로 그냥 내 턴 동안 내립해서 잡으면 안 되나? 재물까지만 어떻게 뽑으면 된다? 타락 거르고. 아, 근데 드로가 안 되는데 지금. 타락이라도 써야 드로가 될 것 같은데.
그 4장 뽑고 어퍼로 3장 뽑고. 아, 전투체면 디버프를 인공물로 씌우면 되겠다. 그냥 타락 쓸까? 무감각이 있었으면은 내가 고민 하나도 안 하는데. 그냥 천천히 조금 맞으면서 가는 것도. 근데 진화를 이번 턴에 써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. 그냥 이번 턴에 타락까지 쓰고 핸드 다 뽑은 다음에 포멜 타격으로 잡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고. 타락 써야 될 것 같은데. 그 선택. 얼른 특 이길 게임은 어차피 이기는데 고민하게 만들어서 손해. 생을 낭비하는 유물. 얼른 여기서 무감각 나오면 의림도 없이. 잡았네. 아닌가? 아, 잡았지. 이거 약화 안 걸렸을 때 때리는 게 이득이긴 한데. 근데 뭐 그냥 맞고 잡지. 맞게. 루프 히어로야 뭐야. 승리. 3030. NM 고마워요 얼른. 완벽함 하나밖에 안 됐어. 디펙트가 더 간 것 같아요.